옆에인 부분에 좀 만져줬을 때 여기가 좀 차오르면서 이상한 냄새가 사라지는 걸 물 때가 너무나 빠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라고 쓰기 전보다는 쓴 후가 훨씬 더 낫고요. 안녕, 우연이들 연우입니다. 오늘도 제가 이제 꿀템들을 들고 왔는데요. 저도 잘 쓰고 있지만 그만큼 후기도 좋고 입소문이 짱짱한 제품들 제가 좀 다양한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봤어요. 그러면 제가 바로 첫 번째 템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템 자체가 제 영상에서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. 바로 뷰티 디바이스고요. 제가 이제 리프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좀 다양한 디바이스들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가성비 템으로는 요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실제로 좀 저도 잘 써가지고 엄마도 좀 선물을 해드렸는데 얘는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. 바로 탱글입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제품이고요. 그리고 LED가 이렇게 색상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이 색상을 좀 피부 고민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단계도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인데 일단 저는 이 LED 색상에 대한 변화는 좀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빨간색, 노란색 이렇게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단계를 높였을 때 효과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색상은 잘 모르겠다. 일단 탱글이 헤드 보면은 괄사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좀 문지를 때 살짝 압을 주면요 괄사 마사지 하는 것 같은 효과도 있고요. 그리고 탱글의 가장 차별점은 바로 신부열이라고 해요. 이 고주파 에너지가 피부 진피층에 자극을 주거든요.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스스로 막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피부가 좀 좋아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썼을 때 가장 많이 느껴졌던 거는 열감이 정말 많이 오릅니다. 근데 대신에 이시림이 없어요. 이게 제가 사용해본 기기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보통 이시림이 많이 느껴지거든요. 전 또 임플란트가 있어가지고 이시림이 좀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근데 이시림 느껴지던 제품들 중에서는 열이 많이 안 오르는 제품들도 있었지만 탱글이는 이시림이 없어서 굉장히 좋았어요. 대신에 열이 오르다 보니까 이 오른 열을 빠르게 좀 진정을 안 시켜주면 그 부분이 좀 피부가 트러블이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탱글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진정까지 좀 패키지로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이거 제품 구매할 때 보면 이제 10만 원 후반대에서 20만 원 정도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갈바닉 효과랑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피부를 좀 쫀쫀하게 당겨준다고 해야 되나? 이 힘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윤곽이 관리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홈케어 기기 쓰면서도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볼페인 부분인데 탱글이는 오히려 볼페인 부분에 좀 만져줬을 때 여기가 좀 차오르면서 탄력이 올라와서 그런지 볼페인도 좀 연해 보였고요. 저는 보통 이제 이 팔자 쪽이랑 이쪽, 이 나비존 위주로 케어를 하고 있어요. 모공이 수축되고 이런 거는 못 느꼈지만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. 갈바닉 효과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홈케어 디바이스 입문자이시거나 이 처진 고민이 정말 정말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탱글이로도 충분하다. 실제로 저도 갖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서 탱글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막 꿉꿉하고 습했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게 습기랑 화장실 이 눅눅한 냄새인데요. 여기에 좀 효과를 많이 본 제품들이 있어요. 바로 제습기랑 탈취제입니다. 그럼 제가 제습기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제습기를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. 저는 환기를 정말 자주 시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습기라든지 이런 거에 큰 스트레스가 없지만 여름에 장마철에는 진짜 어쩔 수가 없거든요. 근데 화장실에서 이 눅눅한 냄새도 나고 물때가 너무나 빠르게 끼더라고요.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뭐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놔도 바닥이 어딘가 모르게 좀 끈끈한 느낌이 나서 제습기를 한번 써볼까? 아니 실제로 제습기 써보신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. 일단 저는 미니 이 제습기를 사봤고 화장실에 비치하는 용으로 구매를 해봤어요. 일단 소리가 정말 안 나요. 되게 조용하거든요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막 빛이 되게 달라서 무드등처럼 쓸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에는 사실 제가 관심이 없고요. 물이 잘 차더라고요. 전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엄청 가볍고 좀 장난감같이 생겨가지고 아 이게 아무리 이제 가성비라고 해도 효과가 없으면 좀 돈이 아깝잖아요. 근데 거실에 놨을 때랑 그리고 화장실에 놨을 때랑 물이 진짜 잘 찹니다.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좀 비워
보여줄만 한데 안에서 물 같은 거 약간 이 슬기로 살짝 좀 치워주고 살짝 환기를 해주면서 좀 틀어놓으면은 이게 더 줄어든 효과가 완전 극대화가 돼요. 이 친구는 엄청 뽀송뽀송하게 마른다기보다는 적당한 좀 습도를 유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화장실 진짜 건식바닥처럼 보송보송해졌고 실제로 거실바닥에 놨을 때는 바닥이 엄청 보송보송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인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한 계절에만 사용을 해봐서 좀 걱정인 부분이 이게 타이머가 없거든요. 근데 좀 오래 사용했을 때 어댑터가 좀 뜨거워지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과열되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가끔씩 뽑았다가 켰다가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뭐 제습 효과 굉장히 좋고 소음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 추천을 하고요. 아니 이 탈취제가 진짜 후기가 엄청 많고 좋은 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이게 탈취제랑 방향제랑 감을 못 잡아가지고 제품 처음에 구매했을 때 냄새를 맡으면 향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런 향 나면 좋겠다 하고 이제 화장실에 비치를 해뒀는데 이 향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 광고에 속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화장실에 그 눅눅하고 꿉꿉한 물때 냄새 있죠? 그게 딱 잡혔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니까 탈취제이기 때문에 악취를 향으로 덮는 게 아니라 악취를 좀 빼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은은하게 나요. 그냥 비누 쓰고 나서 좀 흩날렸을 때 정도의 그 은은함의 향은 남지만 쓰면서 기화가 되기 때문에 다 쓰고 나면 크기가 엄청 조그만하게 줄어든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려도 되지만 요거를 또 잘게 쪼개가지고 냄새 심한 부분에다 갖다 놓으면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도 있거든요, 여러분. 근데 이게 아마 집마다 좀 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 습도라든지 어떤 냄새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무조건 일주일 이상은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. 쓰고 나서 언젠가부터 집에 이상한 냄새가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 이번 8월달이 지나면 9월이 오고 진짜 스멀스멀 가을이 오고 있는데 이 여름이 지나가고 딱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미와 까맣게 탄 피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미백템들이 또 굉장히 많이 보일 텐데 솔직히 효과 못 본 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? 제가 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요 이미 간증 후기가 정말 많고 가격 보면은 2만 원대 이하고요 비타민 유도체가 아니라 진짜 순수 고함량 비타민 이 정도 고함량이면 효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. 저도 리얼 효과를 본 제품인데 일단 여러분 이런 기능성 효능 있는 제품들 고를 때는요 임상 같은 거 먼저 확인하는 거 추천이에요. 뭐 임상 완료라고 해서 나한테 똑같은 100% 완전한 효과가 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임상이 완료가 됐다는 거는 그 정도의 능력치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. 이 비타세럼은 일주일 사용했을 때 진짜로 통계선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. 근데 여러분 비타민이 효과가 좋긴 하지만 실제로 진짜 좋은 제품들, 고가 제품들은요 20만 원대 이상이에요. 근데 이런 기능성, 효능 있는 제품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제품을 써도요 한 달 이상 좀 꾸준히 써야 효과가 딱딱 보일 수밖에 없는데 꾸준히 쓰기에는 사실 지갑 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친구는요 정말 갓성이죠. 2만 원대란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지갑 사정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비타민, 진짜 순수 비타민 함량이 23%, 이거 진짜 고함량이거든요, 여러분. 근데 또 비타민이 저렇게 고함량으로 들어가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지 바르고 나면 얼굴에 따갑지 않을까, 뭐 끈적이지 않을까, 막 노래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드는데 사용해 보면은 진짜 그 생각이 바뀝니다. 서브 제품으로 들어간 게 비타민 E 성분이에요. 비타민 E 성분 자체가 비타민 C가 산화되는 걸 또 방지를 해주거든요. 이 서브 성분이 배합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의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나온 제품이고요. 일단 지금 제형감 보면 이 촉촉함과 가벼운 점도 보이죠. 바르고 났을 때 뭐 끈적이거나 좀 건조하게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잘 흡수시키고 나면은 좀 결광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.
사실 제가 이거 처음 테스트할 때요 바로 겨드랑이에 좀 발라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계절감이 뭐 민소매도 많이 입고 수영복을 좀 입는 계절이라 약간 크게 욕심이 나서 진짜 효과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하고 겨에 사용을 해봤는데 좀 밝아지더라고요 깔끔해져가지고 이거 진짜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런 기미라든지 어두워진 톤 개선에 당연 효과가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피부 흔적에도 효과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자극감이 없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을 하면서 이런 흔적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그래도 난 너무 예민해서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케어 다 하시고 크림에다가요 한두 방울만 섞어가면서 사용을 해보시면서 좀 익히는 거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이런 비타 세럼 같은 경우에는 뜯고 나서 웬만하면 두 달 내로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낮에 데이케어로 발랐을 때는 선크림 좀 꼼꼼하게 발라야 돼서 저는 웬만하면은 나이트 케어용으로만 쓰고 있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꼭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함량인데 너무나 가성비템이기 때문에 리얼로 추천을 하고요 또 마침 이번 8월 올영픽이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고가 비타민한테 절대 안 밀리는 이 2, 3 세럼 꼭 이번 혜택까지 누려서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을 할게요 그러면 다음 템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1인 가구한테 특히나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인데요 저도 이 제품을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용해보고 나서 정말로 만족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제품이에요 일단 이 친구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처음에 구매할 때는 아 이거 너무 센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만 환경적으로 또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훨씬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템입니다 얘가 진공으로 이 음식을 좀 보관을 해주는 제품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솔직히 3일이면 많이 시들고 많이 익어버리고 이래서 더 오래 보관을 못 하잖아요 신선하게 3주 정도는 거뜬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바퀸에서 용기가 펌프형이랑 마하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펌프형이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어요 펌프는 이제 수동으로 내가 진공 압축을 하는 거고 마하형은요 이 진공 압축기가 있단 말이죠 요걸로 공기를 쫙 빼서 보관을 하는 건데 저는 무조건 마하형을 추천을 합니다 이 기기는 처음에 살 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써보면은 잘 샀다 이거 진짜 좋은 소비였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제품은 특히 또 지퍼백 그냥 비닐도 압축할 수 있어 가지고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홈이랑 이 기기가 딱 맞아야 좀 압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여기가 좀 이제 빈틈이 생기면 압축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쓰기 전보다는 쓴 후가 훨씬 더 낫고요 저는 자취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미니만 쓰고 있는데 충분하더라고요 아 진짜 냉장고 정리할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이거 쓰고 나서는 정리할 일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박싱하면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시드물 모델링팩도 제가 추천을 할게요 여러분 피부 좋아질 때 1일 1팩 하는 거 좋다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마스크팩보다도요 모델링팩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귀찮지만 않으면 진짜 매일매일 쓰고 싶은 게 모델링 팩일 정도로 본격적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. 이게 흡착이 되기 때문에 이 모공속 노폐물에도 효과가 좋고 이 유효 성분을 또 가둬놓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얘가 훨씬 더 뭐 수분감이라든지 영양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. 린제이도 써봤고 시드물도 써봤었는데 요건 좀 개인 차일 것 같아요. 저는 워낙에 또 시드물 브랜드를 좋아해가지고 시드물을 좀 더 잘 쓰고 있어요. 입자는 워낙에 곱고요. 여기 들어간 규조토가 또 미국 규조토인데 이 규조토가요. 진짜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하는데 도움을 또 준다고 하고 이게 또 식품 첨가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1kg 정도거든요. 저 예전에 페퍼민트 한번 써봤었는데 쿨링감은 이게 진짜 대박이긴 합니다. 쿨링감 좋아하신다면 페퍼민트나 아크바이 쓰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. 저는 뭐 쿨링감보다 나는 모공이라든지 좀 이 영양 공급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둬가지고 이거 올인닥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닌데 쓰면 쓸수록 아 왜 이제야 샀을까 싶은 요즘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전자레인지 뚜껑이고 이케아에서 1,900원 주고 산 제품이거든요.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레인지에 제가 원래 뚜껑을 안 덮고 살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음식들이 튀어요.
그러다 보니까 안에 냄새가 나죠? 근데 튀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좀 열감 때문에 날아가다 보니까 좀 가끔씩 시간을 오버하면은 타기도 하고 건조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거 쓰고 나서 좋은 점이 우선은 음식이 튀지 않게 막아주잖아요. 그래서 전자레인지 정말 깔끔하게 냄새 안 나게 쓸 수가 있고 닦을 때도 뚜껑만 닦아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보면 이 전자레인지 덮개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지가 않아서 음식을 진짜 제대로 데펴서 먹을 수가 있어요. 스팀 이렇게 나가는 구멍도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딱 꺼냈을 때 그 촉촉함이 유지되는 게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아 진짜 혹시나 뚜껑 안 쓰고 계신 분들은 꼭 써라, 제발 써라 하면서 진짜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최근에 잘 쓰고 있는 꿀템들 공유해드렸는데요. 오늘도 좀 다양한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봤거든요. 좀 유익했으면 좋겠네요. 혹시나 또 궁금한 제품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써보고 후기도 같이 남겨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린 다음에 만나요. 안녕.